권력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해석합니다. 그들의 해석은 정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맞단의 아들 스바댜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자복과 통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황을 살피며 말씀을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심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평안이 아닌 예루살렘의 재난을 구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그를 죽여야 한다고 청원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유기의 순간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고관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진위도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권력과 이권 유지가 그들에게 당면한 멸망, 심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왕은 악한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가두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레미야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분노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지키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은 구스인이며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내시였던 에벳멜렉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는 왕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구합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을 악하다는 것과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왕은 서둘러 조치합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은 병사 30명을 붙여줍니다. 구스 출신 네시 에벳멜렉은 지혜롭게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서 보호받게 합니다. 의로운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에벳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보호받으며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